Hello. 여기 보시는 그림은요, 플렛 주니어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뉴욕에서 1937년에 그렸던 건데 제가 이걸 좀 바꿨습니다. 제 전시로 제가 마음대로 한번 바꿨습니다. 97년에 만든 거고요. 2007년도까지 10년 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바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상품들을 제가 디자인하고 전시하고 나서 디자인 2.0이라는 디자인을 출시하게 되었죠. 또 X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제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 건축에서 본다면 이 그림은요, 너무나도 추상적인 예술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푸드 디자인이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이 푸드 디자인에 대한 각기 다른 주제가 무엇인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 하나는요, 푸드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오브제라는 것이죠. 음식을 하나의 오브제로 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런데요, 첫 번째가 스팸인데요. 이게 스팸이라고요. 아주 독특한 전통적인 과자인데 토마토로 만들어진 과자입니다. 스팜프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먹었던 카탈루나 지방의 과자입니다. 스페인이죠. 1990년도까지는요. 사실 컴퓨터 앞에서 전통적으로 먹는 과자라는 것은요. 별로 익숙하지가 않았던 행동이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안에다가 토마토 안에다가 빵을 집어넣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키보드를 치면서 더러워지지 않게 빵가루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테크노 타파스라는 다른 과자도 있습니다. 테크노 타파스를 보면은요, 모두 다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하는가, 현대 삶에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렌스 푸드라고 일컬어지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요, 한때 인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주를 했었죠. 한 지역에 살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음식을 먹었죠. 농경 삶이 시작하기 전에, 농경 경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주를 하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때가 사실 황금시대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왜냐, 인류와 자연이 동급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스폰서드 된 푸드 레스토랑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무료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비 사회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오믈렛인데요, 칼빈 클레인 로고를 집어넣고요. 또 이거는 콩인데 IBM 스폰서, 그러니까 IBM이 후원하는 음식이죠. 또 다른 디자인, 타파스 파스타라는 겁니다. 타파스는 식전에 곁들여 먹는 에피타이저인데요. 여기다 파스타를 같이 곁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먹을 수 있거나 친구와 서로 공유하는 거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스파게티를요, 피나리가타 안에다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열을 하죠. 열을 받으면은요, 끓어오르는 물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이게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지면 끄집어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에피타이저가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즐길 수가 있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파스타랑 좀 다릅니다. 소스를 또 찍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푸드 디자인이라는 것,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2차 꼬란 에디션이라는 책에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책도 있습니다. 트랜지션 매뉴얼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트랜지션 메뉴라는 책에서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은 소화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그대로 또 볼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또 다른 요소 제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먹을 수 있는 오브제를 직접 디자인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이게 푸드 산업 쪽에서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나 혹은 미술관 쪽에서 제 음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시를 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라리비치 존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07년도 싱가포르에서 전시했던 건데요. 또 제가 여기에서 예술 박물관을 사용을 해서 미술관을 통해서요, 특별한 프로젝트를 또 전시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에서 직접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꿀을 제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박물관을 법적인 요구 조건이 부과가 되지 않는 술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칙을 피해서 이 자리에서 또 제조도 했었고요. 제가 했던 첫 번째 전시회 스팜트를 전시를 했었죠. 전통 과자요. 그때 제가 사진을 좀 보여주고자 했었습니다. 음식 사진을요. 그런데요. 뭔가 푸드를 시각화시켜서 전시를 하려고 한다면 이게 며칠이 지나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더군요. 혹시 이 음식을 한번 전시를 할 생각은 없는가? 그런데 프로덕트 디자인을 눈으로 보여주지 않고 시각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오브제를 직접 보여줘야 되지 않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요. 직접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오프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가요. 저한테 그러더군요. 하지 마라. 사람들이 있을 때 직접 해라. 사람들 보는 데서 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팜 팩토리라고 스팜 팩토리라고 명명하고 친구들이 같이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본의 다이쿠투가 토마토를 자르고 있고요. 제 친구가요. 칼트는 스웨덴 사람이고 맨은 직접 이 토마토 안을 비우고 있었고요. 마리우스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빵을 이 토마토 안에다 집어넣는 작업을 했고요. 로카스는 이태리 사람인데요. 이 기름, 오일과 소금을 집어넣고요. 제가 제 오른쪽 우측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요. 한 500개 종류의 스낵을 만들었고요. 또 충분히 언론의 조명도 받았고 신문 기사가 저희들의 이 뉴스를 계속해서 보도했었습니다. 물론 뭐 안 좋은 크리틱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겠지만 아주 캐주얼하게 음식 재료를 만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3개월 뒤에 바르셀로나에 있는 라살라 빈손에서 저희가 퍼포먼스를 할 때는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다른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캐주얼하지 않게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또 프로덕트 디자인이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스페인에서 데시골이라는 매장을 직접 전시하는 이 자체를 디자인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주변 구석에다가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카탈로그를 디자인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좀 달라. 그래서 이 그래픽을 좀 더 멋지게 해보겠다라고 했었고요. 그 돈을 갖고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 보세요.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이 매장에 오프닝을 하기 전날 밤 파티를 했었고 최고의 음식, 돈이 많았기 때문에 최고의 술과 최고의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먹으면서 페인팅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보세요. 이 매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아주 다른 매장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파티 덕분에요. 이렇게 온 벽이 멋지게 페인팅이 되었고요. 완벽하게 사람들의 감정이 표현이 됐습니다. 전날 밤에 사람들이 너무나 기분 좋은 그 감정이 그대로 벽에 묻어나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푸드 디자이너로서 활동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터액션입니다. 저는 오브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브제가요. 저희에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과자가 뭘 보여주고 있냐.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저에게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일곱 번에 나눠서 씹어 먹어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사탕인데요. 이 안에 막대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먹으면 이게 퍼집니다. 또 먹고 오렌지 씨앗이 있어요. 먹고 나서 씨앗을 내뱉습니다. 입으로요. 그러면은 땅바닥에 떨어진 이 오렌지 씨앗이요. 결국은 바닥에 떨어져서 나무가 생겨나서 오렌지를 5년 뒤에 결국 결실로 맺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바르셀로나 라셀라 빙손에서 했던 푸드 가라오케인데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새로운 비디오로 뭔가 보여줍니다. 이 인스트럭션대로 그대로 따나 하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토마토를 그 안에다 빵을 집어넣는 멋진 요리 푸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제 타이폴로지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거는 스탬프인데요. 비네거 식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 스탬프를 찍으면 저 보통은 저 식초가 부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대신 아이덴티티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케이크입니다. 아이 케이크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케이크처럼 보입니다만 겉으로 그 안으로 봤을 때는요, 바깥으로 봤을 때는요, 내부 그 이 안에 들어간 재료 성분의 비율을 보여주는 자 모양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타이폴로지를 그 추진하게 된다면요, 지금 이런 것을 보실까요? 인스트럭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스팸트를 먹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토죠, 한 번에 먹는다. 내지는 저 지시사항 인스트럭션 보시면요. 제가 이 인스트럭션을 만들었을 때는 벽체가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던 전시 공간이었는데요. 지금 이런 지시사항을 주는 겁니다. 자, 들어가서 벽체를 보면은 벽체에 음식이 잔뜩 있다. 이해를 못한다면은 가서 음료를 마시는 게 좋다. 음료를 마시게 좀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벽에서 음식을 떼어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요, 벽에 있는 음식을 떼어서 직접 먹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오브제를 가지고요, 퍼포먼스를 했고요. 그렇게 새로운 저 타이폴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새롭게 만드는 타이폴로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맥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맥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서 1년의 비즈니스 모델을 컬렉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현미경으로 먼지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대기 중에 먼지를 들여다본 것이죠. 여기 보셨을 때 무슬리에 있는 미립자들 같은 경우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만 사실 대기 중에는 날아다니고 있는 셈인데 그런 것들이 이것을 이렇게 안으로 흡입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 흡입을 하게 되면 폐로 들어갑니다. 위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저는 여기 대기 중에 분자가 그 침과 섞였기 때문에 위로 들어간다. 폐가 아니라 위로 들어간다라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는 라핀 쿨타 솔라 키친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당시에 태양열로 구동하는 레스토랑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즉 주방이 태양열로 작동하는 거죠. 안토 멜리아 니스 미엄이 헬싱키에 있는 셰프와 같이 공동 협업을 했는데요. 보통 여기서 우리가 사용했던 것은 여기 셰프가 있고요. 바닥에 흰색으로 헬싱키에서 이름을 적어서요. 이제 페인팅을 했습니다. 연도. 그리고 또 오프닝 데이, 뭐 오프닝하는 것은요, 그 해가 치는 날만 이렇게 노변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그 해가 태양이 있는 날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벌레에서 아키텍처 가격에 설정했습니다. 즉 하얀색으로 공간을 칠하는 것만으로 이미 어떤 공간이 구획되는 것이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만은 식당에서 흡연이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흡연을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흰 공간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고 온다 뭐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했던 작품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르토첼보, 이탈리아에 있는 포르토첼보에서의 미술관에서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미술관 같은 경우는 공예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데요. 아주 소수의 분들만을 위해서요. 그 식사를 제공했던 미를 제공했던 경우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요, 룸 공간이죠. 마르셀로나 제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룸인데요. 지난주에 오프닝을 했습니다. 전체 공간을 3D 프린팅 머신으로서 만드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그렇게 하고 유리라든가 또 플레이트 전부 3D로 했습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얼마만큼 진행할 수 있을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2년 정도 걸리면요 전체 룸을 빌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전체 룸을 짓고 난 다음에 음식을 프린팅하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저는 아마 2017년 정도가 되었을 때
최초로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토 빵에 들어있는 토마토 그 스팸트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년이 제가 처음 스팸트를 디자인하고 20년이 지났을 때 카탈루냐식의 스팸트 스낵을 그 3D로 프린팅해서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